안녕하세요, 꽃담입니다. 오늘은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라면하고 총각김치하고 파김치하고 라면을 먹으려고 끓였어요. 저는 라면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우유를 조금 넣으면 먹어도 붓지 않아요. 꼭 라면 끓일 때는 우유를 꼭 좀 넣으세요. 그리고 고수국 우유 넣으면 얼굴도 하나도 붓지도 않아요. 먹어도 우유를 꼭 넣어서 드세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우유를 넣으면 고소하고 국물도 맛있고 이게 붓질 않아요. 저녁에 먹어도 우유 넣고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보여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꼭 우유를 넣어서 끓여보세요. 라면에. 이건 지가 집에서 농사진 거 달랭이 뭐. 근데 라면에서 우유 넣으면 이렇게 좋아요. 그 맛있어요. 고수프 엄청 맛있어요. 라면. 맛있다. 우유는 그냥 짜지도 않고 고소하고 맛있어.
역시 라면도 파김치랑 먹으니까 맛있어요. 국물이 진짜 맛있다. 고소와 고소와 너무 맛있다. 고소해.